여러분, 오늘은 지금 제 앞에 있는 핸드폰에서 스튜디오 스테이션, 웨이브 입력을 모니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스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는 이스트 스테이션 작은 컴퓨터가 있고, 여러분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만 있으면 이스트 스테이션 프로그램 이걸 다 설치할 수 있지만, 다림에서는 아예 다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공급을 해드리는 노트북형 모델 혹은 PC형 모델을 이스트 스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그냥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여러분 설치를 해서 그냥 쓰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외부에 제 음악이 좀 커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그 외부 카메라를 쓰거나 뭐 마이크 스피커 이렇게 외부 마이크를 쓰거나 하면 조금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인터페이스를 꾸민 것을 이 스튜디오 방송국, 이 스튜디오 스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스테이션에 이제 이 핸드폰에서 그 C타입 케이블 to HDMI 뭐 한 시중에 파는 거죠. 그걸 꽂으면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미러링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예,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버티칼로 그 핸드폰을 이렇게 버티칼로 많이 쓰잖아요. 특히 그 위챗에 있는 왕홍들은 다 수직으로만 한다. 중국 사람은 이게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많이 보는데, 아마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하는 데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요 위챗을 한번 켜보면, 저희는 핸드폰에 여기 제가 여기서 하는 거죠. 핸드폰에 켜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여러 군데 가게 되는데, 그 뭐 위챗에서 비디오를 많이 보내죠. 한번 어느 저랑 뭐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비디오를 자주 보내니까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켜보면은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는 거죠. 이게 트랜스퍼런스 에디터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또 그냥 그 카메라를 한번 켜보면은 카메라 키면 이렇게 제 카메라 나오는 거죠. 뭐 카메라로 다른데 이렇게 보이면서 해도 되게 이제 그런 모양들이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 페이스북을 한번 보면은 이게 제 페이스북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거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날씨가 하도 좋아서 제가 그 북한산 코스를 가보니까, 아유, 일본에서 뭐 후쿠오카 지난번 휴가 때 한번 가봤는데, 우리 한국 정말 좋습니다. 그 북한산에 갔다가 그 한옥 마을인가요? 거기 가고 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저 연남동 그쪽을 가서 보내면서, 이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데 이런 문화와 이런 아름다움과 이런 음식이 있는 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북한산 계곡입니다. 이 계곡에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는 이제 제가 팬이죠.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또 날씨가 비가 오고 나서 좋아서 보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방송에서 ENG 카메라, 중계차 이런 건데, 핸드폰에서 또 중계해서 현장에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스카이프, 행아웃 이런 것이 다 원격이잖아요. 그게 중계차 같은 겁니다. 보내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핸드폰을 바로 수직으로 그 화면을 보이는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림의 이스트 스테이션은 여러분을 작은 방송국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드린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제 카메라 가지고 찍어서 뭐 이 스튜디오도 이렇게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이런 칠판을 하나 한 거죠. 지금까지 계속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만 보였는데, 아이고 핸드폰으로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 스튜디오 스테이션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신나는 방송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